자, 1번 61조. 자, 네, 숙제 나왔던 거. 여러 가지 감정식단원에 포함되어 있는 예, 실전 마무리 문제 28문항인 것 같은데, 일단은 거수해가지고 2명 이상이면 칠판 살게. 자, 복수세요. 2 더하기 ix 더하기 1 마이너스 2i y 마이너스 2i를 제곱했대. 얘를 제곱했더니, 자, 얘를 제곱해봤더니 그게 무슨 수가 되었다? 마이너스 9라고 하는 음의 실수가 되었다. 자, 중요한 거는 이걸 실제로 제곱하란 뜻이 아니야. 아니죠. 자, 복소수를 제곱해서 음수가 나온 꼴은, 이 복소수는 무슨 복소수다? 순어수. 순어수였다는 얘기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제곱하라는 뜻이 아니라 이 수는 무슨 수다? 순어수. 순어수였다. 그러면 실수는 실수끼리 묶어서 정리할게. 허수는 허수끼리 묶고요. 이렇게 이 결과치가 얘가 순어수였다는 얘기야. 순어수. 순어수면은 어디는 반드시 0이야? 예, 허수 부분은 반드시 0이야. 아, 배수는 허수인데 왜? 나 문 바꿔야 돼. 0이 아니다. 앞부분은 0이 돼도 된다, 안 된다? 0이어야 된다. 알겠지? 반드시 0이어야 된다. 여기는 0이어야 한다. 알겠지? 그래야지 순호수가 나온다. 그럼 두 개 연립하면 xy 풀이니까 답을 풀 수 있겠죠? 자, ex 더하기 y는 0이라고 하는 인식이 나오고, 두 번째는, 자, x를 그러면 2y 플러스 2라고 놓고 대입법을 하자. 이렇게 대입합시다. 그러면 2 곱하기 2y 플러스 2 더하기 y가 0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4y, 5y, 5y가 마이너스 뭐가 나오니? 4가 나오네. y가 마이너스 5분의 4가 나오고요. 그럼 x는 뭐가 나오죠? 여기다 대입하면 마이너스 5분의 8에다 2 더하면 5분의 2 나오나요? 그거 안 돼요. 이거 안 돼요? 네, 그 조건에 아마 뭐 정수였나? 뭘로 있어요? 아무튼 여기가 xy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정수 xy라고 써있는데. 정수 xy라고 했어요? 네. 어, 이거 안 되네? 그럼 결과치가 하나밖에 없는데? 네, 하나밖에 없는데. 어, 그러면 나오지 않잖아요? 월세가 뭐. 아, 미안. 지금 잘못 봤다. 이게 0이 아니라는 데 지금 0으로 풀었구나. 네, 미안. 잘못 봤어. 여기는 0인데 여기는 뭐가 아니죠? 0이 아니죠. 선생님 0으로 풀었죠 지금. 자, 근데 조건에 그럼 요거 하나 나왔네. 그치? 예, 여기가 마이너스 9가 나왔다는 얘기는 얘를 제곱했을 때 순호수 제곱의 값이 뭐야? 그렇지, 마이너스 9지. 그럼 얘는 뭐의 제곱이야? 뿔마 루트 3. 그렇지. 뿔마 3 한 다음에 i의 제곱꼴 아닌가? 네. 이것꼴 아닌가? 그죠? 예. 그러면 여기가 어차피 i 제곱꼴이니까, 아, i 제곱까지 들어갔으니까, 그럼 결국에 앞에 나와 있는 실수분, 허수분이 뭔지 예상되죠? 그럼 0이라고 했으니까 식이 이렇게 된단 말이야. x-2y-2i가 남았는데 이걸 제곱해서 뭐가 나왔다? 그렇지, 마이너스 9가 나왔다.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걸 제곱했더니 x-2y-2의 제곱에 i 제곱 나오고 그 값이 마이너스 9가 됐어. 그러면은 x-2의 제곱의 값이 뭐가 되었다? 마이너스 9가 되었다. 그렇지? 그러면 이 값이 종류가 두 종류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2x 더하기 y가 0 나오고 이 값이 뭐가 나오는 경우 있어? 이 값이 3이 나오는 경우 있지? 두 번째는? 마이너스 그렇지. 2x 더하기 y가 0 나오고 이게 이제 마이너스 3이 나오는 경우 있단 말이야. 연립했을 때 정수 조건이니까 정수권에 맞게끔 해를 구하시면 되겠죠. 네, 이렇게 두 가지가 있으니까, 그지? 그래서 여기를 정리해봤더니 y는 마이너스 2가 2x가 됐으니까 얘를 대입해서 정수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는데, 그럼 여기다가 넣었으니까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x, 자, 마이너스 2 이퀄 3이니까 여기가 5x, 5x가 5가 돼서 x는 1 나오고요. 정수 맞네요. 네. 그럼 y는 뭐가 나오고요? 마이너스 2가 나오고요. 그죠? 여기도 확인해 봐야겠지. 자, y는 마이너스 2x니까 이것도 대입하자, 이렇게. 그러면 식이 x 마이너스 2 곱하기, 얘가 마이너스 2, 2x가 되고,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3이니까. 그럼 여기는 5x가 되고, 여기 뭘 나오니? 어, 벌써 안 나오죠, 얘는. x가 정수가 아니니까 y도, 얘는 정수가 안 나오겠지, 그치? 예, 그럼 여기만 맞겠다, 예. 그래서 x에서 y 빼면 얼마가 나왔다? 그렇지. 이렇게 풀어야겠다, 그치? 직접 제곱하라는 뜻이 아니었어요.
자, 그다음 2번. 자, 2번을 직접 A값을 개입해서 풀면 어처구니 현상이 벌어지면 안 되는데, 2번 문제는 왜 그러냐면은 풀렸다. 식을 좀 저기 뭐야 어떻게 할 수 있어? 식을 어떻게 풀 수 있어? 변형해서 풀 수 있죠. 그죠? 변형. 자, 2번은 그냥 변형해서 푸는 방식으로 할게. 근데 왜 뒤에 그 분수를 변형하는 거 아니죠? 분수가 아니라 저기 주어진 조건을 변형해야죠. 그러니까 A는 그걸 변형해야죠. 그렇죠. 예. 좀 그렇게 했는데요? 어, 근데 아까 잘 풀었다고요. 아. 네. 자, 얘가 루트 3 마이너스 I분의 루트 3 플러스 I가 된 거라, 자, 이 A값을 직접 대입하는 게 아니라 이 값을 좀 정리해놓고 풀자는 얘기야. 자, 이, 어, 분모를 실수로 하하기 위해서 분모 문제 뭘로 하냐? 그렇지. 루트 3 플러스 i를 분모 문제에 똑같이 곱하면 제곱되겠죠. 자, 기존에 얘는 루트 3 더하기 i가 있었고, 똑같이, 예, 루트 3 더하기 i를 곱했으니까, 분모가 뭐가 되는 거죠? 합창공식이니까 3 더하기 1 나오겠다. 그럼 뭐 나오니? 4가 나오겠다. 그치? 그럼 요거를 제곱해서 정리해볼게요. 그럼 이거 제곱하고 이거 제곱했더니 3에다가 마이너스 2야. 그 다음 가운데가 몇이냐면은 2루트 3i죠. 맞나요? 예, 정계에서 이거 제곱해서 정계했단 말이야. 자, 루트 3 제곱하면은 3인데 i 제곱하면 마이너스 2가 만나서 실수값 2가 나오고 가운데 2배에서 곱했으니까 2루트 3i, 그치? 자, 그럼 약분해볼게요. 약분해봤더니 여기 2분의 1 더하기 루트 3i야. 그리고 봤더니 몇 주 기용법이죠? 아, 그 마이너스 얘가 플러스로 시작하면 몇 주기죠? 6주기 아니었나? 자, 뭐냐면 무슨 식에서 나온 거야? A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1은 0이라고 하는 A가 나 2차 반응에서 나온 한 근이죠? 네. 그러니까 이거 마이너스가 돼야지 얘가 플러스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몇 주기용법이야, 진짜? 이게 6주기란 말이야. 근데 서술형에서 이렇게 풀지 말고 이 식을 변형하세요. 양변이 몇 A? 양변 2를 곱하면 2A가 나와. 그럼 여기가 1 더하기 루트 3A가 되고 이거 실수를 넘겨서 제곱하자고요. 이렇게 한 다음에 양변을 제곱해보자는 얘기를 위로 올릴게요. 그럼 식이 2A-1의 제곱이 마이너스 3이 나왔고 전개봤더니 4의 제곱 마이너스 4의 플러스 1을 자, 마이너스 3이 돼서 넘긴 다음에 4로 약분할게요. 그럼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유출요법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돼, 그지? 예. 그럼 이걸 가지고 식을 변형해서 쓰자. 자, 그러고 봤더니 풀고자 했던 값이 뭐냐면은 분모가 a제곱 빼기 a 더하기 3분의 여기는 a, 3승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a 빼기 3이었으니까 a제곱 빼기 a값을 너네들이 아, 간단하게 이용할 수 있어, 그지? 이런 식으로. 그럼 바꿨더니 자, 여기가 a제곱 마이너스 a 가로 묶고 4 이렇게 하자. 그 다음 여기를 a로 묶었더니 a제곱 마이너스 a니까 이런 식으로 변형해 쓸 수 있죠. 그럼 이 자리에다 뭐 만들면 될까? 마이너스. 그렇지. 마이너스 1만 주면 되겠지. 이 값이 마이너스 1이니까 훨씬 쉬워지겠죠? 그럼 여기가 이제 2가 되는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 1이 돼서 마이너스 1이랑 A가 없어지면서 값이 요거밖에 안 남게 되지? 네. 요게 정답이네. 훨씬 쉽죠? 네. 요렇게 정리해서 푼다라. 식 변형해서 푼다라. 요렇게 푸셔야 돼요. 그는 막 A 값을 막 여기다 집어넣고 풀면 답은 나오지만 너무 어렵단 말이야. 예. 자, 한 번 넘어갈게. 나는 시작하고 지금. 지금 시작한데 급한 거 아니면은 그냥 하세요. 너무 들락날락 하지 마세요. 자, 3번 갑니다. 자, 알파 베타가 얘는 무슨 수의 조건이냐면 실수의 조건이 아니라 복소수의 조건이야. 이거 전에 우리 복소수 연습 문제 맨 마지막 개념 문제 찾아보면 이거 비슷한 거 많죠. 자, 보기 중에서 옳은 것을 골라보자. 복소수의 제곱에다가 다른 복소수의 제곱의 값을 더해봤던 0이야. 그러면 알파 베타가 꼭 0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죠. 발레를 들어봐. 뭐가 있을까? 알파가 1이고 베타가 i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제곱의 합은 어차피 0인데 그 값이 각각 0이라고 볼 수는 없단 말이에요. 거짓이야. first. 알겠지? 예, 발레가 하나라도 주어지면 그 명제는 거짓이야.
자, 두 번째, 니은. 요번에는 알파, 베타가 0이야. 그럼 둘 중에 적어도 하나가 0입니까? 이건 우리 배웠지, 참이라고. 기억나, 이거? 이거 증명할 수 있다고 했지. 그치? 어떻게 증명하면 된다, 했나? 자, 선생님이 알파를 뭘로 바꿀 거냐면은, 자, x 더하기 y, i 정도로 놓을게. 그 다음 베타 정도를 뭐라고 놓을 거냐면, a 더하기 b, i 정도로 놓고, 조건은, xy, ad는 무슨 수라고 놓자? 실수 값이라고 놓자. 증명할 수 있어. 그러면은, 요 자리에다가 다 집어넣었어. 그럼 알파 베타가 0이니까 대입해 봤더니 식이 이렇게 나올 거야. 이렇게 나오잖아, 그치? 예. 됐죠? 이건 참이죠? 이건 조건이잖아. 조건에서 나왔으니까 당연히 참이라고 보는 거지, 그치? 자, 그러면 여기다가 뭐를 곱할 거냐면은 켤레 복수수를 각각 곱해. x-yi를 곱해주고 여기는 a-bi를 곱해봐. 등식이 변함이 없지. 그러면 이렇게 전개하면 이제 뭐가 되냐면 x의 제곱 더하기 y 제곱돼. 그 다음에 여기다 얘를 곱했더니 a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나온단 말이야. 이렇게 불과할. 그러면은 둘 중에 적어도 하나가 0인 거죠? 그러면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이 0이 나오거나 a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 0인데 이게 0이라면 실수 제곱이기 때문에 x, y가 동시에 뭐 나와야 돼요? 0 나와야 돼요. 또는 얘는 a, b가 뭐 나와야 돼요? 0 나와야 돼요. 그죠? 그러면 x, y가 0 나왔다는 얘기는 알파가 0이었다는 얘기야. 또는 a, b가 0이었다는 얘기는 베타가 0이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증명이 되는 거야. 알겠지? 예. 전에 선생님 3단원에 있는 복소수 연습문제 마지막 단원에 이거 포스팅 해놓으라겠다. 알겠죠? 예, 니은은 그래서 참이 된다는 얘기죠. 에이? 자, 디귿. 알파, 바가, 베타랑 같고, 그 다음에 알파, 베타 값이 0이면, 이라고 했거든? 그러면 이때 알파가 0입니다. 여기다 대입해서 풀어봅시다. 예, 베타 값이 뭐랑 같다 그랬으니까. 알파, 바랑 같다 그랬으니까, 베타 자리에 대입하세요. 그럼 식이 이렇게 나올 거야. 알파 곱하기, 여기 알파, 바가 되면서 0 된단 말이야. 그죠? 켤레 복소수끼리 곱했더니 0이야. 그러면 알파를 아까처럼 이렇게 놓고 풀어볼게. 자. 알파 값을 x 더하기 y, i라 놓고 만약에 x, y를 실수라고 했어. 여기 놓고 풀어봤어. 그럼 풀었더니 얘는 x 더하기 y, i에다가 켤레 복소수니까 이렇게 곱한 거지. 그지? 예. 근데 이 값이 뭐가 나왔다고요? 0이 나왔다고요. 그러면 얘는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이 0이니까 x, y가 동시에 0일 수밖에 없거든. 그럼 x, y가 0이 되면 알파는 결국에 뭐가 될 수밖에 없다? 예, 0이 없다는 얘기야. 알겠지? 이게 정확한 서술형이에요. 네, 참. 그니까 얘는 오는 게 니은 디귿이라는 얘기야. 네. 그러니까 왜 증명이, 왜 그런지 이유를 들어주려면 여러분들 증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이거 안 돼 있는 사람들 적어놔. 이렇게 풀지 않았던 사람들은 이거 포스팅 해놓는 게 좋다 하더라. 네. 그냥 느낌상 이거에도 같아서 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적어놔야 돼. 그건 수학적 논리로 푼 게 아니라 느낌으로 푼 거야. 네. 시작할게요. 스무 일 보고 온다고 안 했는데 왜 이렇게 안 오지? 없어졌어. 자, 이거 지울게요. 휴대폰 가져갔어? 뭐라고 며칠 생겼니? 생겼어. 자, 세트 복소수가 현재 a 더하기 bi라고 하는 복소수 일반형인데, 이때 조건이 a, b가 실수 조건이야. 자, 그럼 여기다 이제 누가 한번 풀어볼까요? e 더하기 i에다가 뭘 곱해봤더니, 이 복소수를 곱한 다음에, 바를 붙였어요. 그랬더니 얘가 무슨 수가 되었대요? 얘가 실수가 되었대요. 그죠? 그러면은, 바를 띄우지 않은 이 값은 무슨 수야? 그렇지. 실수지. 실수가 발을 붙여도 실수지. 그러니까 그렇게 풀어도 되고, 아니면 여기 나와 있으니까, 여기다 집어넣어서 켤레 복소수 구할게요. 자, e 더하기 i에다가 이걸 곱하세요. a 더하기 j. 이게 쉽게 가자. 켤레 복소수를 구했더니 그것이 실수래. 그러면은 얘를 먼저 정경봤더니 실수 부분이 나올 수 있는 거 먼저 할게요. 2a. 이렇게 하면은 마이너 b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EBI에다가 이렇게 하면 AI니까 이렇게 그거의 켤레 복소수야. 그런데 걔가 실수야. 켤레 복소수면 얘죠.
2a 빼기 b 빼기 2b 더하기 ai거든. 이게 결례 분수거든. 그런데 이 값이 무슨 수가 되었다고요? 실수가 되었으니까 얘는 실수죠. 얘는 반드시 뭐가 돼야 돼요? 0이어야 돼요. 얘는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a는 실수야. 여기만 0이 되면 되는 거야. 그러면 결과적으로 2b 더하기 a가 0이 나왔다는 뜻은 뭐냐면은 이게 지금 a, b에 대응시킨다 했으니까 세로축에 해당되는 문자가 b가 되는 거고 가로축에 a가 되는 거거든. 그럼 마치 얘가 이렇게 되는 거다. 그러면 b는 뭐가 나오냐면은 마이너스 2분의 a라는 등식이 나오지. b축이 무슨 축이요? 세로축이요. 이게 세로축에 있는 값이잖아. 그러니까 마치 얘가 뭐가 되는 거야? y고 얘가 x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y 이퀄 마이너스 2분의 1x 찾으면 돼. 그러니까 얘는 문자가 뭘로 됐다고? 세로축의 값이 b축이고 가로축의 값이 a축이란 말이야. 이게 자취의 방정식이야. 그치?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얘는 이렇게 나온 게 맞아요. 알겠나요? 예. 그러니까 이 도형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그게 몇 번이죠? 2번. 2번이에요, 2번. 예. 자, 5번 가볼게. 자, 5번은 봤더니, 자, 0이 아닌 a, b, c, d가 있어. 실수 값이야. 자, 루트 a에다가 뭐를 곱했더니, 루트 마이너스 b를 곱했더니, 마이너스 2 붙인 다음에 루트 안에 집어넣고 곱했어. 요런 꼴이 나온 거고. 자, 이번에 분수 꼴 볼게요. 루트 마이너스 1을 뭐로 나누면 루트 d로 나눴더니, 자, 얘를 합쳤다. 그랬더니 마이너스 2가 나왔어. 됐죠? 예, 여기서 음수인 꼴은 몇 개입니까? 라고 했어요. 자, 두 개를 곱해서 안으로 집어넣은 거 맞아. 그치? 그런데 앞에 무슨 뭐가 나니? 마이너스 2가 나올 때, 그러면 옆으로 곱할 때 마이너스 2가 나오려면 둘 다 무슨 수여야 돼? 그렇지. A도 무슨 수? 음수. 마이너스 B도 음수여야 돼. 자, A, B에 분명히 등호 들어가, 안 들어가? 등호 들어가지. 그런데 여기는 절대로 A가 뭐가 아니니까? 0은 아니라고 했잖아. 원래 등호가 들어가는 거야. 근데 0이 안 들어갔잖아요. 그럼 A도 음이고 마이너스 B가 음이니까 B는 무슨 수야? B는 양수였다는 얘기야. A는 음이 맞아요. B는 양수였죠. 그죠? 자, 이번에는 분수끼리 나눠봤어. 자, 분수끼리 합쳐서 나눠봤더니 이렇게 알맹이 안으로 들어갔고 그 다음 앞에 무슨 뭐가 있어? 마이너스 뭐가 있어? 그럼 밑빠진 독이라고 그랬죠? 누구만 음수야? 누구만 음수야? D. D만 음수죠. 분모 쪽만 음수죠. 분자 쪽은? 0 이상. 0 이상 나오지. 그 다음에 분모 쪽이 음수였지. 기억 나 안 나? 나요. 밑빠진 독이라고 표현했잖아. 근데 C는 0이 아니니까 이건 지워야죠. 그죠? 그럼 결국에 C는 무슨 수야? C는 음수가 맞고 D도 음수가 맞지. 그러니까 이렇게 음수, 이렇게 음수, 이렇게 음수가 맞지. B는 양수예요. 그러니까 얘는 음수인 게 3개란 말이야. 자, 다음. 자, 6번. 자, 쉬울게 앞에는. 아마 앞부분은 크게 뭐 시간 많이 걸리거나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 자, 6번. 자, 2차 방정식이 xa 제곱 빼기 4x 플러스 a 제곱을 0이라고 했는데 금이 어떻게 나왔냐면은 유리수로 이루어진 금만 나온대요. 유리수인 금만을 갖는다. 그때 정수 a의 개수가 몇 개가 될까요? 라는 뜻이야. 정수 a 개수야. 자, 일단은 인수분해가 현재 안 되는 꼴이니까 근의 공식에 넣어보자. 자, x값을 풀어봤더니 a분의 마이너스 b플라임과 2플라 루트 b플라임의 제곱에 마이너스 a씨니까 이렇게 나와. 그치? 그러면 얘가 일단 실근은 실근이야. 유리수로 이루어진 건 실근이거든. 루트 안에가 무조건 0 이상은 나와야 돼. 알겠죠? 예, 여기가 음수가 돼버리면 일단 실근이 안 나오기 때문에 범위는, 후보는 뭐냐면은 4 빼기 a제곱이 0 이상이어야 되고요. 그럼 a제곱은 얼마 이하니까? 4이라니까 얘는 4의 값 나와야 돼. 이쪽이 2가 되고 이쪽이 마이너스 2가 되고 이렇게 나온다고. 그치? 그럼 여기 있는 A 정수가 다 될 수 있느냐? 그건 아니죠. 확인해 봐야 돼요. A가 마이너스 2일 때가 있고, 자, 두 번째는 A가 5일 수도 있냐? 마이너스 1일 수도 있죠.
세 번째 A가 0일 수도 있고요. 네 번째 A가 1일 수도 있죠. 다섯 번째 A가 2일 수도 있어요. 그럼 A가 마이너스 2가 되면, 자, 2도 2 불만 0이니까 정수근이 맞지. 아, 유닛으로 이루어진 근이 맞지. A자리에 마이너스 1로 가. 그럼 식이 4 빼기 1이니까 루트 3 된단 말이야. 그럼 불가능해. 정수근이 안 되고, A자리에 0도 봐. 0이면 2 불만 2니까 정수근이 맞아. 유닛으로 이루어진 근이 맞다고. A가 1이면 안 맞죠. 루트 3 나오니까 불가능. A자리에 2 집어넣으면 2 불만 0이니까 가능하죠. 그렇죠. 이렇게 세 개만 구하셔야죠. 예, 확인해 보셔야 돼요. 예. 3-A제곱, 아, A제곱이 4이야. 그러면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됐으니까 이거 인수분해 한 거야. A 플러스 A 마이너스 2가지고 인수분해 보면은 이렇게 나오니까 이 범위가 나온 게 맞아. 이렇게 작으니까. 그렇지. 뒤쪽이 작으니까 사이 값이에요. 그렇죠? 헷갈리게 해서 인수분해 쓰면 돼. 예. 자, 넘어갈게요. 자, 7번. 자, 7번 별표 하나 채워놓자. 7번 맞았어요. 어, 좀 맞았어요? 잘했네요. 7번은 접근하는 것에 따라서 이게 굉장히 쉽게 풀리기도 하고 어렵게 풀리기도 하는데 당연히 우리는 쉬운 풀이 방법을 선택을 할 거야. 자, x의 제곱 빼기 8x 플러스 a는 0인데 두 분이 알파 베타래. 자, 어찌 됐든 선생님은 알파 더하기 베타의 값과 알파 곱하기 베타의 값을 알아둘 거야. 자, 이렇게 알아둘 거야. 그죠? 예. 그 다음에 더 필요하면 뭐 알파를 여기다 대입해도 되는 거고요. 예. 그럼 나중에 필요하면 해봅시다. 자, 문제에서 풀어 필요한 건 뭐냐면은 알파분의 8 더하기 베타분의 알파라고 했거든? 그래서 7이네요. 그죠? 그러면 선생님은 일단 요거를 통분 한번 해볼게요. 자, 통분해봤더니 식이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럼 여기가 알파 제곱 나올 거고 여기가 8 베타가 나오거든? 예. 이렇게 나왔어요. 그죠? 그러면 실험을 이쪽으로 넘겨 정리할게요. 이거 알파 베타 값은 2이니까 A 값이야, 그지? 알파 제곱 더하기 8 베타는 같이 7 알파 베타야. 자, 여기를 지금 혹시 변형할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해 볼까? 아까 얘기했지만, 근이 알파니까 알파를 대입하면 이런 식은 나와. 더하기 A. 이렇게까지 나온단 말이야. 그죠? 그러면은, 알파 제곱을 뭔가 바꿀 수 있죠? 그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선생님은 이 방법이 제일 나은 것 같아요. 그죠? 알파 제곱을 여기 대입합시다. 그럼 식이 여기가 8 알파 마이너스 A 그 다음 플러스 8 베타 이렇게 그 다음 7 알파 베타 이렇게. 그럼 여기가 다행히 개수가 8로 되면서 묶인단 말이야. 이렇게 이거 이제 풀어주면 되는 거지. 그럼 알파 더하기 베타 값이 여기가 8이니까 8 곱하기 8 마이너스 A 곱하기 7 곱하기 알파 베타 자리 A 대입하면 그죠? 그럼 8a가 얼마 됐으니까 64가 됐으니까 a는 8이겠죠. 네, 이렇게 푸시는 게 맞죠. 그죠? 네, 2번이 정답이에요. 네. 자, 선생님은 요거를 식을 여기를 변형해서 풀었어요. 네. 7번 별표 하나 칠게. 이거 의외로 못 풀겠죠. 어렵죠? 8번 문제도 근거계 사용 관계 관련된 문제인 것 같은데 지금 이 실전 마무리가 어디 단원을 전부 다 막 나오고 있냐, 어디 단원을 다 묶어놨지? 방정식하고 다 묶어놨지? 복소수 방정식 다 묶어놓은 거지? 그죠? 예. 자, 이거 8번 맞죠? 7입니다. 문제 몇 가지냐? 자, 8번. 방정식. 2차 방정식. x의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가 0이라고 하는 2차 방정식이 있는데, 근이 또 알파 베타야. 어찌됐든, 합과 곱은 구해놓을게요.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a가 되고, 알파 곱하기 베타는 b가 된 거야. 그치? 다 풀 수 있죠. 그래서 관계식을 알고 봤더니, 자, 세 제곱이 합이 나왔어. 여기 4가 나온 거고, 두 번째는 절대 값이 나왔거든? 절대 값 푸는 방식으로 되어 드리키. 이때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알아볼게요. 그럼 이거 식 변형하는 거니까 그대로 가면 되죠. 알파 더하기 베타 3제곱 마이너스 3알파 베타에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변형하면 되는 거고요. 얘는 제곱으로 가면 되겠지, 그치?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의 값이 얼마니까 5니까 이것이 변형하면 되네. 얘는 두 분의 합의 제곱에서 예, 2알파 베타, 아, 4알파 베타구나. 예, 이렇게 뺀 거죠. 이거 변형해서 풀면 되겠다, 그치? 자, 여기다 대입했더니 이건 마이너스 A 3제곱 나오고, 여기가 B니까 마이너스 3B, 그 다음 여기가 마이너스 A는 4. 이렇게. 그러면은 이거를 그냥 이쪽으로 넘길까요? 그럼 A 3제곱, 여기 마이너스 3A, B. 예, 이게 넘기겠으니까 마이너스 4. 이렇게. 자, 이거 1식을 만들어보자, 이렇게. 예. 어, 좋은 소리다. 자, 여기는 A 제곱이에요. 그 다음, 마이너스 4B 이퀄, 예, 5라고 되면서 결국에는 연립방정식을 풀게 되겠네, 그지? 하나는 3차식, 하나는 2차식인데, 문자 하나 줄여주시겠다, 그지? 그럼 여기서 이제 B를 뭘로 바꿀까요? B를, 어, A 제곱 빼기 5를 뭘로 나눈 거야? 4로 나눈 값이야. 이렇게 나누자. 예, 이렇게. 예, 연립방정식 많이 풀어봤으니까, 이 정도 풀 수 있죠. 자. 자, 1시가 대입해봤더니, A 세제곱, 마이너스 3A 곱하기 B의 자리 모델에서 4분의 A 세제곱 마이너스 5, 이퀄 마이너스 4, 이렇게. 자, 양변에 뭐 빼볼까? 4 곱해볼까요? 4A 세제곱에 마이너스 3A 곱하기 A 세제곱 마이너스 5 나왔고, 4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16. 그죠? 예. 그러면 정리했던 얘가 A 세제곱 나오고, 여기 플러스 15A 나오고, 그 다음에 넘겼더니 플러스 16 나오면서 인수분해가 돼요. 자, A자리 뭐 집어넣으면 되죠? 마이너스 1집어넣으면 0돼요. 자, 그래서 A제곱에 1A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A가 나오고 제일 마지막 16으로 끝나면 이렇게 돼요. 자, AB가 무슨 수라고 했나? 실수라고 했죠. AB가 실수 조건이야. 얘는 실수가 안 나와. 0이 안 나와. 왜? 선별식 알아봐. B제곱 마이너스 4AC 음수라고. 얘는 7명이 아니라 한 분이야. 0이 안 돼, 그러니까. 여기가 0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A가 결국에 마이너스 1라고 A 자리에 마이너스 1로 대입하면 돼요. 그럼 B는 얼마가 나오냐? 그럼 1 빼기 5니까 마이너스 1 나오겠죠. 제곱에 합, 구하라 그랬으니까 답은 2 나오겠죠, 그죠? 1 더하기 1이니까 이렇게 붙이면 되는 거죠. 자, 확인해 보시고요. 자, 다음 연결해서 구분을 할게요. 여러분들, 앞부분보다는 뒷부분에 질문이 더 많지? 그치? 자, 9번. 자, x의 제곱 빼기 4x 더하기 6은 0이라고 했는데, 아, 허근이 나오네. 그치? 판별시 알아봤더니, b'의 제곱에 마이너스 a시니까, 아, 허근이네. 자, 허근이 하나가 나왔어, 이렇게. 얘들아, 다른 화분이 뭐야? 모든 개수가 실수로 되어 있으면 화분끼리 무슨 분이야? 현역이냐, 반드시. 그럼 여기가 뭐야? 알파바야. 알겠지? 근데 그 알파바가 여기서 누구 역할해? 베타야. 그러니까 베타가 알파바랑 같은 거야. 그렇게 누구면 되겠지, 그치? 자, 그래서 12. 알파바 곱하기 베타, 플러스 알파, 베타바, 이렇게. 이 값으로 한다 했거든? 자, 일단 여기서 한번 볼게요. 자, 근거기준 관계에서 우리는 알파 더하기 베타 합이 얼마라는 사실 알아? 4라는 사실 알아. 그 다음 알파 곱하기 베타가 6이라는 사실 안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다시 바꾸면 알파 더하기 알파바가 4야. 알파 곱하기 알파바가 6이야. 다시 바꾸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치? 예, 베타를 알파바로 바꿔서 말 그대로 베타 자리 알파바 넣으면 돼요. 자, 그럼 여기가 그대로 알파바고 베타 자리 알파바를 내게 돼. 그죠? 그 다음에 여기가 알파가 되는 거고, 베타가 뭐니? 그렇지, 알파랑 같은 거지. 자, 문제 조건에 알파가 베타랑 같다고 했으니까, 양변에 다시 가를 붙여봐. 아이고. 양변에 가를 붙이면 뭐가 나와? 그렇지. 알파가 뭐가 돼? 베타가 되는 거지. 그지? 베타가 자리에 뭔가요? 예, 네, 알파 집어넣으면 되죠. 그죠? 그러면 식이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바의 제곱이니까 이거 가지고 변형을 쓰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알파 더하기 알파 바의 전체 제곱에서 두 배 한 다음에 이렇게 빼주시면 되는 거니까. 자, 두 분의 합 4. 4가 16에서 9 배 자리 6 집어넣으면 되죠. 이렇게 4가 나오면 되지, 그치? 오케이. 편례근의 성질을 가지고 풀었어. 자, 이제 10번 가볼게.
자, 돌리면 꼬박꼬박 돌지 말고 하나씩 갔다. 자, 이제 깨끗하게 지우고. 저 화장실 좀 급한 거야? 급한 게 아니라 급한 거 빨리 갔다. 저기 카메라에 노출되지 마시고요. 기어서 와. 저기 텐트 좀 해. 텐트라 와. 엄청 착하잖아. 네. 만났어요? 예? 네? 아니 딱 보면 알잖아 착한 거. 취미로 봤겠지. 말레스는. 자 y는 자 2x 제곱.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4x. 자 플러스 4. 자 오랜만에 2차분 나왔거든. 이거 어디로 불러? 아래로 불러. 자 그래프 한번 그려보자. 표준형 바꿔야겠죠. 그럼 x 마이너스 1의 완전 제곱이고 2가 들어가니까 플러스 2만 더하면 표준형이래. 그럼 꼭지점이 몇 코마 몇이야? 준이야, 꼭지점이 몇 코마 몇이야? 1,2. 예, 잘했어요. 자, 1,2니까 이 정도 찍을게요. 1,2. 자, 아래로 보면 모양이 이렇게 돼. 됐죠? 그 다음 A점이 잡혀서 현재 2,0이 돼요. A점이 A점이에요. 그 다음에, 이 포물선 위에 있는 점 하나를 잡아볼게요. 자, 여기가 A,B라고 하죠. 자, 문자 두 개에서 쓰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식은 이 좌표를 여기다 대입하면 참이야. 그냥 이런 식으로 나온다. 2a 제곱 빼기 4a 플러스 4 이거 구해놔야 돼. 이런 식으로. 자, p점하고 a점하고 b점은 어디야? y축과 만난 점이야. y축과 만난 점 얼마냐? 4죠, 4. 여기가 b점이래요. 그래서 누구 넓이랑 누구 넓이가 만나면은, 자, b, o, p. 자, 이렇게. 삼각형 이 넓이랑. 그죠? 그 다음 누구 넓이랑 삼각형 poa. poa면은 여기랑 여기랑 여기죠. 이렇게 삼각형 넓이가 두 개가 어떻대요? 같대요. 그럼 식으로 구할게요. 자, 여기 넓이를 S1, 여기 넓이를 S2라고 합시다. S1과 S2가 같도록 식대어봐. 자, 2분의 1 곱하기 여기 밑변이 얼마? 밑변이 4가 되는 건 높이가 얼마냐? 6이가 몇이야? A죠. B가 A죠. 이해돼요? A. equal S2의 넓이 2분의 1 곱하기 얼마?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높이가 몇이야? 높이가 B죠, B. 네, 이렇게 풀면 되는 거예요, 그냥. 선생님, 그렇게 안 풀었어요. 예? 그렇게 안 풀었어요. 아, 동영상이에요? 아니요, 제가요. 내가 그렇게 안 풀었다고요. 또 내가 알 필요 있니? 반종이야? 나왔어, 뭐. 자, 그럼 B는 몇 A? B는 예, P의 자리로 대입하면 A가 몇 차관식이야? A가 나 똑같이 2차관식이 풀면 되죠. 자, 넘기면 2A제곱 마이너스 6A 더하기 4가 0이 되면서 자, A제곱 마이너스 3A 더하기 2가 0이 되면 A값이 몇 종류? 그 종류. A가 2가 나오면 B는 몇이야? 4. A가 만약 1이 나오면 B는 2. 그래서 더하는 값이 최대는 누구야? 6이 최대네, 그치? 연속되죠. 최소한 얘가 나오면 되는 거고. 자,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똑같은 포인트라고 뭐였지? 예. 그건 다르게 풀었다. 그럴 수 있는 거지. 자, 오늘은 그래도 속도가 좀 빨리 나가네. 예. 자, 작가잖아요. 자, 쉬울게요. 개들아, 이거. 트러브 떨어졌죠? 네. 예. 방송 안 되잖아요. 그 정도가. 뭘 그 정도가. 그 정도가 있어. 자, x가 몇 차함수? 2차함수 많이 배운 거. 어디를 불러? 아래를 불러. 예, 아래를 불러. 자, 이거 4A제곱이니까 빼면 마이너스 2A제곱에 플러스 8A가 돼. 맞아, 틀려? 맞아요. 그래서 지금 표준형 되는 거지. 자, 그럼 이때 나오는 최소값이 누구야? 최소값이 뒤에 A라고 이름 붙여줬단 말이야. 최소값이 얘야, 아니다. 그지?
이게 마이너스 2a 제곱 더하기 8a. 여기까지 이해 됨? 네. 자, 이거 어디로 불러? 위로 불러. 위로 불러. 가로축이 무슨 축이야? H. 가로축이 A축이야. 가로축이 A축이에요. 그러니까 최대값 나오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뭐 표정 두 번 만들면 된다 했었지? 자, 다시 표정 만들어 봤더니 마이너스 2 가로 A 마이너스 2의 제곱인가? 그럼 마이너스 4이가 플러스 8a 나오고 끝에가 4이 8이니까 플러스 8을 더하면 돼. 맞아? 마이너스 표정. 예? 진짜 마이너스 2 제곱 더하기 4이잖아요. 예. 그 마이너스 1 더블로 아아 마이너스 1 그렇죠 그렇죠 네 뭐 무서워 그런 반응 되게 좋아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때는 A값이 얼마일 때 A가 2가 되면 2일 때 나오는 최대값이 얼마요? 8 이때 A값을 여기를 Q라고 했고 요거를 뭐라고? Q Q라고 했으니까 그지? 두 개 더하면은 10 나오죠 그지? 3번 나오면 돼 아, 맨 마지막을 잘못 풀었어. 네. 자, 12번 가볼게. 12번 별표. 자, 12번을 너네가 어디서 한번 풀어, 아, 수학과에서 아마 한번 다시 배울 것 같은데, 함수편에서 좀 배울 것 같은데, 배우기 전까지는 저 문제를 좀 다르게 풀기 힘들어요. 자, 이건 지울게요. 수학과를 가면은 12번 문제를 좀 쉽게 푸는 방식이 있는데, 봐봐. 자, 2차 함수 fx라고 했다. 함수 차수가 정해졌어. 그지?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했으니까 항정식일 거야. 그지? 자, 좌변에 봤더니 2fx 더하기 f. 자, 1-x의 형태가 뭐야? 3x 제곱과 같대. 되니? 자, 선생님이 지금 새로 알려주는 방식을 알기 전에, 자, 얘는 제한변형에서 함수가 합계되는 최대 최소를 정해보래. 자, 우리가 특별한 방식을 안 배웠다고 하면 선상 얘를 어떻게 풀 수밖에 없냐면은 일반역을 놓고 풀 수밖에 없어. fx는 2차 함수니까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근데 a는 뭐가 아니야? 0. 이렇게 놓고 푸는 거라니까. 근데 일단은 이렇게 풀면 굉장히 어렵지. 그치? 그러니까 방법을 두 가지를 알려줄게. 이거는 무식한 방법이야. 자, 이거 항정식의 원리를 가지고 푸는 방식이야. 자, 여기다 두 개 하자. 2 곱하기 얼마?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자, f1-x는 x에다 뭐 대입하라는 얘기야? 1-x. 그래, 그렇게 대입해서 푸는 거야. 자,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1-x 제곱 더하기 b가 1-x 더하기 c. 맞아요? 그 식이 돌아갔다면 3x 제곱과 무조건 어때야 돼? 같아야 돼. 이건 항등식이야. 일단 무식한 방법대로 하고도 한번 해볼게요. 그럼 x의 제곱 항이 여기서 한번 나오지. a의 x 제곱 나오지. 여기는 2의 x 제곱 나와. 그러면 3의 x 제곱 나와. 그 다음 1차 문자 2의 x 나와. 여기 1차 마이너스 2의 x 나와.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2의 x 나와. 그 다음 항상 정리할게. 얘는 2c가 나와. 여기는 a가 나와. b c 그 다음 여기는 b가 나와. 그 다음 c가 나와. 됐지? 그러면은 3a가 몇이야? 3a가 몇이야? 예, 네, 이렇게. 그럼 a는 몇? 1. 이렇게 대입하는 거야. 그럼 a 자리 1 대입해봐. 여기 몇 b? 1b. 1b에서 a 자리 1 대입하면 b-2가 몇이야? 0이야. 그럼 b는? 그 다음에 또 대입할게요. 20 모르고요. 1이랑 그럼 30이구나. 30. a 자리 1 대입해. 1. 그 다음 b의 자리 2 대입해. 플러스 2는 몇이야? 0. 그러면 c는 몇이야? 마이. 그러면 fx 나온단 말이야. 나 이거는 무식한 거 알겠어? 자, 일단 무식한 방법대로라도 일단 이거 식은 구해놨어. fx가 우리 식이 x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나온 말. 그럼 다 풀려. 자, 이거를 선생님 이 방법을 알려줄게요. 다른 풀이는 뭐냐면 나중에 수학화를 할 때 배울 텐데 수학화를 할 때 참조할 걸. 네, 이런 풀이야. 그러니까 자, 식을 두 개로 열린할 건데 잘 들으세요. 나중에 써볼 거니까 이게 1식이야. 됐지? 자, 선생님은 식을 하나를 더 만들 건데 우리는 구하는 게 현재 뭐를 구해야 돼? F. X를 구해야 되지. 여기는 FX가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지? 여기는 FSA 아니야. 그럼 이 식을 FSA가 대입으로 풀어. 어? 여기가 FSA가 대입으로 하려면 여기 엑셀을 무대입하면 될까? 그렇지. 자, 여기가 X 형태가 대입으로 하고 싶어. 그럼 X에다 무대입한다고? 1-X를 대입하라고요. 그치? 좌우 우변에 똑같이 X에다가 1-X를 대입해. 미안하다, 졸리게 갔다 와. 그럼 여기가 F1-X가 되면 여기가 뭐가 돼 있대? 이게 FX가 되는 거야. 그럼 여기는 뭐가 돼? 상가로. 그래야지, 이렇게 된다고. 그럼 식이 몇 개야? 두 개죠? 두 개를 연립할 거야. 그러면은 우리는 FX가 필요한 거지. 뭐가 필요 없어? 얘가 필요 없지. 그럼 얘를 소모시키지. 여기다 몇 배? 두 배. 두 배에서 빼라는 얘기야. 이 식에다 몇 배? 두 배에서 20을 빼라고. 그럼 두 배에서 얘를 빼면은 3FX 나와. 그 다음 이거 없어지죠. 그 다음에 여기다 두 배, 6X 제곱에서 뭐를 빼? 얘를 빼라고. 이게? 예. 그러면 양변을 뭐로 나눠보자? 3으로 나눠보자. 그럼 얘가 2X 제곱 나오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 제곱 나오지. 전개하면 X1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나오지. 똑같죠? 그죠? 이 방법이 훨씬 쉽죠? 만약에 이게 정 불편한 사람들은 이렇게 풀어. 알겠지? 이 방법도 괜찮은 거야. 계산만 잘하면 되는 거야. 근데 이 방법도 여러분들 포스팅 하세요. 아, 이렇게 푸는 방식도 있구나. 이걸 아셔야지. 이거 포스팅 하셔야 돼요, 옆에다가. 1품 옆에다가 포스팅해. 제한변이 있죠? 제한변이 얼마부터래? 만약 자, 이거 이제 쉽죠, 이런 거? 네. 이거 어디로 블록이야? 아래로 블록. 아래로 블록. 이렇게 길어야지, 선생님. 자, 축의 위치 잡으라 그랬지? 예. 자, 이제 쉽게 느껴져, 이런 게. 이대로. 축의 방식 얼마니? 1. 아, 1, 마이너스 1. 그렇지. 마이너스 2의 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1이고요. 그러면은 범위가 마이너스 4부터니까 여기가 3칸이지? 예. 그럼 얘가 마이너스 4면 얘가 3칸이야. 1이면 몇 칸이야? 9칸이니까 좀 좁게 그려야 되죠? 이렇게 잡고. 그치? 그러면 값이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거기까지. 여기까지. 네. 이렇게 나와야 돼요. 됐죠? 그럼 최대값은 어디서 나오니? 4. 마이너스 4집어서 나오고 마이너스. 최소는? 마이너스 그렇지, 마이너스 집어서 나오는 거야, 그치? 자, 최대값 맥시멈 F 마이너스 4 마이너스 여기다 대입하면 돼. 그치? 그럼 16 얼마?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7. 최소값 얼마? F 마이너스 1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돼. 그식이 1-2 빼기 2가 얼마? 마이너스 2. 야, 합은 얼마? 5, 5번 나오겠다, 그치? 오. 보시면 되죠? 아, 정석 우리 7의 최소 단위에서 했던 거야. 그럼 이제 풀 줄 알지. 자, 한 문제만 몇 개만 썼다 할게요. 자, 13번 갑시다. 13번 몇 개, 두 개. 왠지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아니죠. 너네가 전에 풀었죠, 이 문제. 공통분 배웠죠, 공통분. 동동근, 이 문제 안 어려워요. 전 선생님이 1회 테스트에 냈어요. 예? 승훈, 승훈은 왜 그렇게 웃냐. 얘들아, FX는 2차 다항식인데 최고참여도 몇이야? 1. 이렇게 가는 거지. GX도 마찬가지, 최고참여도 몇이야? 1인데 이렇게 가는 거지. 맞아, 틀려? 맞아요. 자, FX랑 GX랑 어떻게 했어? 더했어요. 더했지? 네. 그런데 이걸 0으로 봤을 때 7변이 뭐뭐 나왔어? 아, 1하고 1상. 장애인 힘내줘. 장애인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야. 극복하는 거. 알겠죠? 자, 두 개를 더하면 몇 x 제곱 나오냐? 그렇지. 그럼 얘는 봐봐. 이 식을 fx 더하기 gx를 선생님이 이 가로로 묶는다. 그렇지, 맞아. 네. 맞니? 네. 예.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그림이 뭐래? 1상. 그럼 여기 뭐라고 쓸까? x-1. 그렇지.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맞아, 틀려? 맞아요. 자, 이게 1식이야. 두 번째. fx랑 gx랑 곱하면 몇 차식이야? 4차. 그렇지. 근데 4차는 개수가 몇이야? 1. 1이지. 1로 시작하지. 그런데 근이 뭐뭐 나왔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하고. 1. 1하고. K. K지. 개수가 원래 몇 개 나와야 돼? 네개 나와야 되잖아. 4차 방정식이잖아. 맞아, 틀려? 맞아요. 그런데 근이 몇 개밖에 안 나왔어? 3개.
그러면 봐봐, 하나는 중근이라는 뜻 아니야? 네. 더했을 때도 뭐가 나와? 1 나오고, 곱했을 때도. 네. 1은 무슨 근이야? 공통근. 공통근이야, 공통근. 아, 공통근. 뭔 말인지 알아? 네. 더해서도 1 나오고, 곱해서도 1 나왔다는 얘기는 1은 공통근이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x-1이 몇 제곱 돼야 돼? 2제곱 돼야지. 공통근이니까. 그러면 하나는 뭐야, 이제? x 플러스 1, 하나는? 이렇게 푸는 거죠. 그럼 예상해보자. 얘는 그러면 fx, gx를 우리가 한번 예상해보는데 아무튼 하나는 뭘로 돼 있는 거야? x-x- 이렇게 돼 있는 거지. 네. 그러면 곱해서 x- 제곱 나오지. 하나는 그럼 뭘까, 얘는? x 더하기. 하나는 x 더하기라고, 하나는? x-. 그렇지. 이렇게 나와야지, 맞지. 근데 누가 fx고 누가 gx인지는? 몰라요. 몰라. 아무튼 얘네들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야. 맞아? 예. 그럼 문제에서 k값을 구하는데 그 두식을 더할 필요가 있지. 네. 더하면은 fx 더하기 gx 나오지. 네. 그럼 x 마이너스 묶여지죠. 네. 그럼 x 마이너스를 묶으면 앞에는 뭐 남아? x 플러스 1하고 뒤에는? 이렇게 남지? 네. 그치? 자, 그러면 묶었더니 x 마이너스 곱하기 2x 플러스 1 빼기 k가 되죠. 네. gx 더, fx랑 gx 더한 식이 얘랑 어때야 돼? 같아야 되죠. 그러면 여기 x-1이 있으니까 이걸 넣어봐. 얘는 식이 뭐라고 하냐면 x-1 곱하기 뭐야? 2x-2 이렇게 된 거지. 그럼 얘가 얘랑 어때야 돼? 같아야 되는 거지. 성당이니? 그러면 1 빼기 k가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빼기 k는 7 이렇게 두셔야 돼. 1은 2분의 별표 두 개다. 상당히 난이도 있어요. 좋은 문제야. 1이 무슨 근? 공통근이야, 공통근. 더해서도 나오고 곱해서 나오면 똑같이 나오는 식이야. 자, 정리할게. 쌤, 범식이가 더 차예요. 개소리야. 자, 3주 2죠? 자, 14번. 대표치라고 그랬고요. 자, x제곱 마이너스 1을 인수분해보면 뭐 나와? x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이렇게 나오죠. 맞아요? 이 값이 x-α, x-β, x-γ 나오죠. 맞아요? 누가 알파인지 뭐 알아? 몰라. 모르지. 근데 얘는 어차피 전부 다 천일승, 천일승, 천일승이니까 이렇게 풀어도 무방해요. 알겠어요? 그러면은 베타가 여기서 나오는 뭐야? 오메가죠? 감마는 뭐야? 오메가 4죠? 이해 돼요? 그러면은 결국 오메가 3승은 뭐야? 1이 뭐? 오메가 4의 3승도 뭐야? 예,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나오는 알파의 천일승. 자, 이 값이 뭐냐? 어차피 1이죠. 그러면은, 베타의 천일승이란 말은 오메가의 천일승하고 어때? 같아. 오메가 3승으로 묶어봐. 3, 3, 5, 얼마냐, 이제? 3, 3, 5인가? 그 다음 오메가 제곱 남죠? 그럼 오메가 3승이 뭐랑 같으니까? 1과 같으니까 오메가 제곱 같은 거지. 맞아들려? 맞아요. 예. 그 다음에 감마의 천일승도 마찬가지. 얘는 오메가 바의 천일승이야. 그럼 얘는 오메가 바의 3승에 대해서 다시 사수를 낮출 수가 있어. 오메가 바의 제곱. 얘는 결국 오메가 바의 제곱과 같아. 됐나요? 예. 그러면 식이 이렇게 나온 거야. 결국 저거를 풀게 되면 1분의 1 나오고, 그 다음에 오메가 제곱분의 1 나오고, 그 다음에 오메가 바의 제곱분의 1 나온다. 맞으실려? 맞아요. 맞지? 그럼 여기다가 뭐 곱할까? 오메가 곱하면은 여기는 뭐 곱할까? 오메가 바를 곱하면 되는 거지. 예. 그러면 앞에는 1 나오고 여기 분모가 뭐가 돼? 1. 예. 그럼 여기는 오메가 나오는 거고 여기는 뭐가 돼? 1 되지. 여기는 오메가 바가 되는 거죠. 아. 그러면은 문제에서 오메가랑 오메가 바를 더하는 합은 몇이야? 두 분의 합이니까. 마이너스 1. 그렇지. 마이너스 1 나오죠. 네. 그 마이너스 1만 대입하면 되죠. 그러면 1 더하기 마이너스 1은 같이 얼마니까? 0이니까 답은 0이다. 그치? 이렇게 되겠지? 자, 15번에 별표 2개. 아, 별표 3개. 15번 별표 3개. 이 문제를 잘못 접근하면 너무 어렵다, 이 문제. 이 문제를 잘못 접근하면 너무 어려워. 쉽게 가자. 별표 3개? 네, 별표 3개요.
이 문제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문제 유형이. 그죠? 네. 고등학교 넥슨에서 나오면 이런 게 100점 반경이야. 자, x 3제곱 1이야. 몇 주기야? 3주기야, 3주기. 근데 봐봐. 여기서 나온 허근이 뭐래? 오메가래, 오메가. 자, 봐봐.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는 뭐야? 0이죠? 여기서 오메가라는 게 나왔으니까. 그 다음 오메가 3제곱이 뭐야? 1이죠? 그 다음에 오메가와 오메가 반을 합하면? 마이너스 1. 오메가랑 오메가 반을 곱하면? 1. 예, 뭐 여러 가지 공식 유도가 된단 말이야. 자, 일단 봤더니 식이 x의 3승이 아니라 이게 x 더하기 1의 3승이야. 알겠어? 그 다음 식 8됐다. 됐니? 자, 식을 좀 같이 변형합시다. 이거 별표 몇 개야? 3개였어요. 자, 이 방법은 뭐냐면은 여기 우변이 뭘로 돼 있냐? 1로 돼 있죠. 우변이 뭘로 돼 있어? 8. 그럼 8을 1로 만들 수 있어? 없어? 8을 만들 수 있죠. 8을 1로 만들 수 있지. 7을 얘랑 얘랑 비교하는 거야. 그럼 여기는 뭐가 되냐? 8분의 1 곱하기 x 더하기 1이 3승이 1 나온 거지. 그럼 여기가 1이 똑같아졌지. 됐니? 네. 그럼 여기는 어떤 문자에 대한 세제곱이니까 여기도 문자에 대한 세제곱을 바꿀 수 있지. 8분의 1은 뭐의 세제곱이니까? 2분의 1을 나로 넣어. 그럼 식이 뭐가 돼? 2분의 x 더하기 1이 세제곱 되죠. 맞아? 틀려요? 이해 돼요? 맞아요? 식이 이렇게 변형될 수 있어? 없어? 8분의 1을 안으로 넣으면 이렇게 되겠지. 됐니? 자, 잘 들어봐. 여기 동그라미 신 자리에 뭐를 대입하면 참이냐? 1. 1 또는? 오메가 또는? 오메가 바를 넣으면 참이지. 네. 그럼 여기다 뭐를 집어넣으면 참이냐? 1. 1 또는? 오메가 또는? 오메가 바를 집어넣으면 참인 거야.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자,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두 허근을 그랬어. 여기서 나오는 두 허근 어떻게 표현했냐면 하나는 A 오메가 더하기 B로 표현했고 하나는 C 오메가 더하기 D로 표현했지. 네. 이해? 네. 자, 한다. 여기다가 뭐 집어넣으면 참이라고? 오메가 바에. 그러니까 2분의 X 더하기 1 자리에다가 1 대입해도 참이고 오메가 대입해도 참이고 오메가 바를 대입해도 어때? 참이죠. 식이 똑같으니까. 봐봐. 여기가 1의 3승이 1이지, 오메가 3승이 1이지, 오메가 바의 3승이 1이지. 이해 안 돼? 그러니까, 여기 x 자리에 얘네들 3개를 대입하면 참인 거지. 네. 그럼 똑같이 여기 동그라미 친 자리에 얘네들이 들어가면 참이지. 네. 됐니? 같은 식이니까. 그러면, 자, 얘는 두 허근을 얘기했으니까 이건 굳이 따질 필요 없죠. 실근이니까. 그럼 여기서 허근 하나 나오고 허근 두 개가 나오겠지. 네. 자, 이렇게 해서 허근 구해봐. x가 뭐 나와? 2 오메가 마이너스 1 나오지. 얘는 x가 뭐 나와? 2 오메가 바 마이너스 1 나오겠지. 이해돼? 그러면 여기는 a 오메가 더하기 b니까 a가 뭐야? 2죠. b는 마이너스 1이 된 거지. 자, 두 번째 거는 여기가 오메가가 아니라 오메가 바죠. 얘를 오메가로 바꿀 수 있어? 없어? 바꿀 수 있죠. 오메가 바 자리에 뭐를 대입하면 될까? 그렇지.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를 대입해도 참이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다가 얘를 대입하자고. 공식이 2 곱하기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대입해서 풀었더니 얘는 마이너스 2 오메가 마이너스 3이죠. 이래? 그럼 결국에 여기를 뭘로 보고요? A 여기를 B로 본 거지. 여기를 C로 본 거고 여기를 D로 본 거죠. 이게 네. 식을 변형해서 풀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에 합을 구하세요. 그럼 몇이야? 2 더하기 마이너스 더하기 마이너스 2 더하기 마이너스 3입니까? 마이너스 그렇지. 마이너스 4가 나오는 정답이죠. 알겠죠? 자, 얘들아 이거는 포스팅 하세요. 이거는 포스팅 하세요. 그 신부님도 예, 포스팅 하세요. 왜 저래? 왜 소야 킹덤 재밌냐? 킹덤 재밌니? 그게 뭐예요? 안 봤어요. 그, 저기 좀비 나오는 거? 조선시대에 네.
가지고 밝은 터져 가지고. 근데 만약에 준비발 생기면 마스크 쓰고 다니세요. 그러니까 무리도 마스크. 바이러스는 없어요. 아니 만약에 있다면요. 업계자. 아니 만약에 만약에 준비는 실제하지 않아요. 아 그래. 네가 수학을 못해. 자 이제 7C, XY를 구하는데 두 값을 더해면 값의 최대값을 구하자. 최대값을 구하자. 자 문제 어려워서 같은데 자 둘 다 0이 있거든. 0이 있을 때 2차 반응시 열릴 가격 싶을 때 어떻게 풀죠? 인수분해 먼저 하죠. 근데 이거 인수분해하기 어렵죠. 네. 그럼 이걸 인수분해합시다. 네. 이거를 인수분해합시다. 그러면 좀 편해질 것 같아. 자 이거 인수분해하는 방법 배웠지? 네. 자 XY 어떻게 알아 있어? X-Y 쪽에 XY 그렇지 이렇게 그 다음에 몇 X? 마이너스 2 0이랑 마이너스 1 마이너스 그 다음 3, 4로 넘겼죠? 네 근데 쓸데없이 뭐 들어갔어? 마이너스 2 아 그럼 여기서 뭐 더해야 돼? 마이너스 2를 더하지 그럼 여기가 0이 되는 거야 그럼 쉬워지지? 네 그러면은 경우는 몇 종류? 두 종류죠 X가 뭐 나올 때? 1 나올 때가 있고 두 번째는 Y가 뭐 나올 때? 2 마이너스 2 나올 때 자, 그럼 이거를 이제 1식에다 대입할게요. 이것도 1식에다 대입해야 할. 2식에서 얘네들이 나왔으니까 얘네들은 각각 1식에다 대입해. 얘가 1식이고 얘가 2식이야. 우리 1식에다 x를 1 대입해. 1 더하기 y 제곱 더하기 3y 마이너스 2 빼기 y 더하기 2는 0이라는 식이 나왔고 y 자리에 마이너스 2 대입해. x 제곱 플러스 4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x 플러스 2 더하기 2는 0. 아시겠죠? 자, y 제곱 더하기 2y 플러스 1은 0이 되는 거니까 y 플러스 1의 완전정비 0이야. y는 어차피 마이너스 1밖에 안 나오니까 얘는 1, 몇이야? 마이너스 1의 빈이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거 정리했더니 x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얼마냐? 8이냐? 자, 인수분해, 아, 트레블신 늦죠? a분의 마이크라임 4 꼴마 루트 B'의 제곱에 마이너스 2이시니까 이렇게 그럼 4 불마 2 루트 2 나오죠? 자 순서 두 개 구할 때 4 더하기 2 루트 2가 나오면 Y는 몇이야? 마이너스 2가 나오기도 하고 또 4 마이너스 2 루트 2가 나오면 Y 값을 마이너스 2 총 몇 쌍이야? 세 쌍이죠? 그럼 세 쌍 중에 더했을 때 제일 큰 값이 여기서 나오죠? 그죠? 더한 값이 얼마야 돼서 2 더하기 2 루트 2가 최대죠? 최소는 여기서 나오겠다. 그치? 이렇게 하면 되겠지. 자, 넘어가시고요. 안녕하세요. 제가 책을 적셔갖고 말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해요. 저 너무 착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왜? 자, 7번. 여기 친구들 다 착해요. 저건 아니죠? 선생님이 수학사 친구만 잘 만난 것 같아. 아니죠, 제가 있잖아요. 꼭 그러진 않고요. 자, 7번 가볼게요. 왜 저한테 남겨둬요? 왜 저한테 남겨둬요? 아니, 가끔 범식이나 준한테도 그러잖아. 가끔 아니잖아요. 항상이잖아요. 너 동영상 보면 네 목소리 제일 많이 나오지? 맞아요. 그러니까 네가 댓글 달았더라? 네, 선생님 제 목소리 나오는 게 너무 신기해요 그러던데. 신기해요. 제가 제 목소리를 듣는 게. 자 볼게요. 자 식을 1식을 먼저 변형하는 게 나을 것 같아. 2식은 나중에 풀자. 자 1식을 봤더니 자 x 더하기 y 값이 몇 종류냐? 두 종류죠. 네. 첫 번째는 x 더하기 y가 뭐 나올 때? 2 나올 때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뭐 어떤 경우 있죠? 그렇지. 마이너스 2 나온 경우 있지. 그렇지? 그럴 경우에 이제 얘를 자 y를 뭐로 바꾸냐면은 y를 2 빼기 x로 바꿀게요. y를 2 빼기 x로 바꿔서 얘를 2식에 대입하자. 얘는 y를 마이너스 x 빼기 2로 바꿔서 얘를 2식에 대입하자고요. 2식에 이렇게 대입하자고요. 여기서 대입해볼게요. 절대값 x 제곱 마이너스 여기는 2 마이너스 x의 제곱 절대값 잡고 8 그럼 x의 제곱 속으로 되는 거고 여기가 플러스 4x 나와 이렇게 나온다고 절대값이 그치? 그러면 4x 빼기 4의 값은 몇 점이야? 8 또는 뭐 나와? 마이너스 그렇지 이렇게 풀죠 마이너스 8
그죠? 이때는 x가 뭐 나와요? 3 나와요. x가 3 나오면 y는 몇이야? 마이너스 1. 그래, 이렇게 풀죠. 자, 이번에 x가 몇 나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나오면? 마이너스 3. 그래, 이렇게 풀면 되지. 알겠지? 예. 자, 또 같은 방식으로 또 얘를 또 2차에서 대입했더니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자, 마이너스 x 빼기 2의 제곱은 절대값 다 곱할 x의 제곱 소모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4x 그 다음 마이너스 4 나와 절대값 잡고 이런 식으로 근데 절대값 안에 둘 다 마이너스면 절대값 그냥 4x 더하기 4라고 해도 되는 거죠? 예. 이게 더 편해요. 그러면은 4x 더하기 4의 값이 모두는 뭐? 8 또는? 마이너스 8. 그래 이렇게 풀면 되죠. 그럼 이때는 x가 뭐 나와? 1. x가 1 나오면 y는? 마사. 자 이번에 x가 몇 나와? 마이너스 마사. 그럼 y는? 1. 예, 이렇게. 4쌍 나오지, 4쌍. 네. 그 중에서, x. 2x 더하기 y의 최대? 자, 2x 더하기 y를 각각 4종류로 갈게. 2x 더하기 y가 몇이야, y는? 5. 5 나오나? 두 번째는? 1. 1 나오나? 세 번째는? 세 번째, 여기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나오나? 예. 네 번째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나오나? 예. 그럼 이 중에서 제일 큰 게 얘고 제일 작은 게 얘니까 빼면? 10. 10이죠. 그러면 되겠지? 예. 먼저 풀었어요. 잘했어요. 칭찬받았다. 잘했어요. 화장실 갔다 해주시고 칭찬받았다. 왜요? 그러니까 너네가 그 사진 찍는 그 상황을 보면은 연립방정식에서 많이 못 푸는 것 같아, 보니까. 연립방정식 문제 풀게 되면은 사진 촬영을 많이 하는 것 같거든? 그냥 다 하는데 쌤이 그때만 보는 거 아니야? 아니야. 비교 좀 많이 그런 거 같아. 자, 18번 별표. 역시 내가 틀린 거다, 별표. 자, 18번 별표. 자, 지워내겠죠? 네. 쌤, 주체 이상해졌어요. 주체 이상해진 게 아니라, 좀 깜깜하게 착각한 땅이 하는데, 그런데 쌤이 다, 그 주말 보강할 때 다 앉아서 살펴봤거든? 근데 틀릴 만한 거를 다 틀렸다고 했어. 근데 그거는 좀 억울하겠는데 A값을 뭐 그 두 개를 구했는데 꼴라 루트 2인가? 근데 A가 문제상에 보니까 양수로 나오니까 루트 2가 답이었나? 그런 거 있었죠? 루트 6이에요. 근데 루트 6이었나? 꼴라 네, 루트 6이었는데 여기가 루트 6입니다 이렇게 썼어. 근데 여기 넘어가는 과정에서 A가 양수라는 조건 이걸 안 썼다고 틀렸다고 한 친구가 몇 명 있더라고. 그건 조금 억울한 거 같아요. 아니죠. 야, 이거는 조금 마케팅을 뽑도 한데 틀렸다고 했더라고. 근데 그게 많진 않아. 몇 명 없던데? 두 명인가 세 명 정도밖에 없던데? 어, 우리 지금 맞았다. 심지어 세클에 있어. 네. 쌤, 저 70점 하는데. 아니에요. 너 다 틀렸어요. 쌤, 얘 그러면서 쌤한테 뭐라고 하네다. 쌤이 친구하면서 화냈어요. 너 그러면 안 된다. 안 그랬어요. 너 못 사는 선생님인가 왜 참은 거야? 뭘 안 해. 저 선생님 있는 앞에서 욕하고 그러면 넌 나한테 뒤진다 진짜. 저가 욕했네. 저 안 그랬어요. 쌤한테 들어본 거에 욕했어요. 뭐가 뭐라야. 기고 쓸 때도 여러 번 하고 처음 너 진짜 그러면 안 돼. 안 그랬어요. 아니요 해요. 저를 진짜 꿀렁을 해. 자 하나. Z1이 몇이야? 3 더하기? 4이. 자 봐봐. 나 조건을 봐봐. 1 빼기 Z1 곱하기 Z2가 1이고 또 1 빼기 Z2 곱하기 Z3가 또 1이고, 그치? Yeah.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해서 1 나온 거지? Yeah. 수학문제에서 점점점 나온 건 뭐야? 그리고. 규칙을 찾는 거야, 규칙. 뭔 말인지 알아? 자, 문제는 Z1은 나왔으니까 Z2를 너네가 알아봐. 자, Z1은 그대로 Z1이고요. Z2를 알아봐. Z2는 어떻게 가네? 1-Z1 분의 1이죠? 네. 그럼 Z3는 어떻게 가네? 1-Z2분의 1이지. 근데 예. Z2가 나왔지. 그래서 예. 대입해보면 되지. 예. 식을 알아보라고. 자, 분자는 1이었고, 1 빼기 Z1분의 1이지. 네. 그치? 그럼 분모 분자에 뭐를 곱하면 간단해져? 1 플러스. 그렇죠. Z2. 1 빼기 Z1을 똑같이 곱하면 식이 간단해지겠지. 플러스 아니야? 이거 약분시켜야지. 혈액부터 곱하는 게 아니니까. 자, 그러면 분자가 뭐가 돼? 1 빼기 Z1이 되는 거고, 여기는 여기도 곱해야 되고, 여기도 곱해야 되는 거지. 예. 그럼 1 빼기 Z1이 나오고, 빼기 뭐가 돼? 네. 그럼 식이
여기는 1하고 1이 소거되면서 마이너스 5를 앞으로 하면은 Z1분의 뭐가 되냐? Z1 빼기 1 나오겠죠? 그럼 얘는 뭐야? 1 빼기 Z1분의 1이지? 네. 자, 형은 더구해 Z4는 뭐야 이제? Z3. 1 빼기 Z3분의 1이지? 그럼 또 대입해. Z3 구했죠? 네. 이걸로 여기다 대입하라고. 됐음? 네. 그럼 여기 소거되죠? 그럼 얘 다시 Z1 되죠? 그럼 Z4가 Z1이니까 Z5는 다시 Z2라고 어때? 또 가겠지? 몇 주기야? 3주기야, 3주기. 3주기라고. 알겠지? 그러면 문제에서 Z200은 실제로 이걸 200번 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자, Z200이란 말은 이게 3주기 성질을 갖고 있으니까 자, 3으로 묶어. 얼마? 36에 18에, 36에 18에 몇이야? 플러스 2인가? 네. 그러면 얘는 Z2랑 어때야 돼? 같아야 돼. 같아야지, 이거. 그지? 그럼 Z2는 우리가 계산할 수 있으니까 직접 계산할 거예요. Z2는 1 빼기 Z1분의 1이니까 Z1자리에다 이거 대입하란 말이야. 그지? 3 더하기 4i를 집어넣어서 계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식이 마이너스 2 빼기 4i분의 1인가? 예. 맞아요? 예. 예. 그러면 분모분의 무엇해? 마이너스 2 더하기 4i를 똑같이 곱하면 되죠? 그럼 분모가 뭐가 되는 거죠? 4 더하기 16이니까 20분의 이가 이렇게 나오나? 맞아? 분모분의 20 나오면 얼마? 여기 10분의 마이너스 1 더하기 2i죠? 맞아 틀려요? 그 값이 뭐랑 같대? 이게 p 더하기 qi랑 같대. p 더하기 qi p는 몇이냐? 마이너스 10분의 1이 뭐지? q는? 10분의 2잖아. 5분의 1. 그치? 그러면은 결국에 p 더하기 q는 몇과 같으니까? 10분의 1과 같으니까, 그지? 그럼 문제에서 100 곱하기 얼마? p 더하기 q. 그럼 답은? 이렇게 구하셔야죠. 그렇죠? 이거 주기성 찾는 문제야. 주기성을 찾기야, 얘들아. 이런 문제. 일일이 다 구하라는 뜻이 아니야. 예. 예. 정리하지 말게요. 자, 원이 이렇게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정사각형이랑 적혀 있거든요. 그 다음에 가운데 또 이 정사각형이 있나봐요. 좌우 대칭이에요. 정사각형. 자, 요 점이 A점, 자, B점, 자, 여기 C점, 그 다음 D점, 그 다음 E점, F점, 그럼 G점, 예, 여기 H점. 자, 가상의 원의 중심이 여기 있는 거죠. 제가 쓴 이 점에. 예, 이렇게 됐죠. 자, 정사각형 두 개 나왔고요. 문제 조건 읽어. 그 다음 여섯 개의 점이 전부 다 원이 있다고 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A, D, F, G는 모두 일직선에 있대. 이때 작은 정사각형의 넓이를 구하세요. 결국 피타고라스 밖에 없어. 그치? 근데 반지름 몇으로 나왔니? 네. 반지름 1로 나왔지. 그럼 반지름 연결해. 얘가 이게 맞았죠? 맞아요. 끝을 연결해. 이런 것도 연습하면 돼, 그냥. 그럼 여기도 1이죠?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럼 직각사각형 몇 개 나오냐? 반 뚝딱 나눈다. 절반 나눠. 우와. 수직 이등분이야, 맞아? 네. 예. 그럼 절반 나눠요. 자, 작은 정사각형의 한 변을 A로 잡자. 그 다음에, 아, 한 변을. 아, 이렇게 하지 말고, 여기를 차라리 분수가 나오니까 여기를 A로 잡자. 자, 한 변의 길이의 반을 A로 잡을게. 그럼 여기도 A죠? 그럼 여기 몇 A? 예. 이렇게 잡는 게 편할 것 같아. 반 나누기보다는. 그럼 여기를 뭘로 잡을까? B로 잡자. 그럼 큰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 몇이야? 2B야, 2B. 2B. 여기가 2B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는 몇이야? D. D. 그러니까 직각 2D인 데가 사각형이니까. 그러면은 직각사각형 몇 개 나와? 두 개. 두 개 나오지. 이런 게 두 개가 나오지. 그치? 예. 그러면 문자식 두 개 놓고 연립반응식 풀면 될 것 같아. 예. 알고 보면 별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작은 정사각형을 넓이 구하는 거니까 한 변의 길이 몇이야? 2A니까 제곱하면 몇 A 제곱을 구해야 돼? 4A인데. 이거 구해야 되고 하는 거 같아요. 네. 자, 먼저 작은 정사각형에서 1은 B 제곱 더하기 B 제곱이죠? 2B 제곱이죠? 네. 그러면 1대1 때 얘가 루트 2가 나오니까 B 값 여기서도 풀 수 있고요. B의 제곱은 2분의 1인가? 그럼 B는 몇이야? 루트 2분의 1. 나온다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직각사각형 구할게.
1 리플 몇이야? 제 풀마 아니에요? 아, 아 1 양수니까. 그 다음 A 제곱 더하기 몇이야? 2A 더하기 B의 제곱 이렇게 푸시면 되죠. 그죠? 네. 그래서 우리는 A 제곱을 유도할 거니까 자 여기 4A 제곱, 5A 제곱 여기는 4AB 더하기 B의 제곱 자 B에다가 루트 2 대입해 음식이 5A 제곱 더하기 B에다가 루트 2 대입하면 2 루트 2A 플러스 B의 제곱이 2분의 1이야 되니? 예 그러면 1을 이쪽으로 넘기자 얼마? 5A 제곱 더하기 2 루트 2A 마이너스 1은요? 아 마이너스 2분의 1은요? 맞아 틀려? 맞아 틀려? 맞아. 됐어요? 예 양변을 구분할까? 2 곱합시다 자 10A 제곱에 더하기 4 루트 2A 마이너스 1은요? A근을 구하려면 근육을 넣어야 되죠 그죠? 네. 얼마? A분의 10분의 마이너스 2프라임 마이너스 2 루트 2 꼴마 루트 B프라임 제곱 8 마이너스 AC 그럼 A는 양이야 음이야? 네. 양이죠? 아, 야, 야. 그럼 마이너스 2 루트 2 플러스 3 루트 2가 맞죠? 예. 얘가 루트 18이니까 맞아? 네. 그러면은 다 A는 무슨 수니까? 양수니까 2가 값을 구했고 얘는 10분의 루트 2 나오죠? 끝났죠 그러면? 그래서 넓이는 4A 제곱이니까 4 곱하기 몇이야? 100분의 2 그 얼마? 25분의 2 이렇게 풀면 되죠? 예. 5A 제곱 플러스 2 루트 2A 마이너스 2분의 1은 0입니다. 예. 맞아요. 그래서 양변이 2 곱했어요. 그래서 A가 구한 다음에 4A 제곱만 구하시면 돼요. 그래서 25분의 2가 정답이야. 예. 한 다음에 그 시간 되면은 그 도식 좀 풀어줄게요. 시간 되면. 네. 자, 그다음 20번 가볼게. 이게 얘들아 전부 다 전국연합 학력평가 문제다. 지금 19번, 20번 같은 게 전부 다 교육청 주최로 하는 전국연합 학력평가 문제. 그게 뭐예요? 교육청에서 한 번씩 저기 뭐 연에 1년에 서울시가 주최하든 부산시가 주최하든 인천 교육청이 주최하든 그래서 교육청에서 주최해서 저기 모의고사를 한 번씩 봐요. 보통 3월, 6월, 9월 3입니고 3입니고 근데 전에는 3번 봤는데 지금은 3월하고 9월 정도에 봐요. 예전에 3번씩 봤는데 슬기에 한번 해보셨어요. 너네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자마자 3월 한 25일 교육청에 한번 모의고사 봐요. 꼭 봐요? 중3 전범이랑 고등학교 1학년 앞부분에 한 등씩 나머지 범위 그 정도까지 시, 그 범위까지 해서 모의고사 한 번씩 봅니다. 전국일정하겠네요. 예? 전국일정하죠. 근데 문제가 두 문제 정도 빼놓고 안 어려워요. 네. 문제가 쉬워요. 오, 나 전국일정. 자, 이렇게 한번 그릴게요. 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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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써서 계속 만져요. 자, 지금 만지러 갑니다. 보시오, 비행 항상 오시죠. 짜도. 자, 오늘 좀 네, 대접하도록 이렇게 드릴게요. 오. 자, 정사각형 내 이렇게 대접하도록 중간 원을 그릴게요. 그다음 세 번째 정사각형 이렇게 대접하도록 그릴게요. 그 다음 여기는 정사각형 이렇게 접혔어요. 이 말이 이해 되셨어요? 그죠? 좀 큰데요? 자 여기가 A도요. 자 마음의 눈으로 봐. B도요. 여기 C도요. D도요. 맞죠? 그럼 각변이 갖는 지름의 길이를 우리 나름대로 스몰 A부터 스몰 D까지 쓸게. 됐지?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열린 방식 풀면 될 것 같아. 자 길이를 이렇게 놓을게요. 여기를 지름을 A로 놓을게. 여기를 지름을 D로 놓을게. 그 다음 여기 지름을 C로 놓을게. 여기 지름을 D로 놓을게. 어렵지 않죠? 자, 처음에 조건이 뭐야? A1과 B도형의 지름의 합이 몇이래? 대답해줘야 되는 진행합니다. 그 지름의 합이 얼마래? 16. 16이에요. 아시겠어요? 네. 그 다음에 이 A1과 D1의 넓이 차죠? 네. 그럼 누구 넓이에서? A. 1의 넓이에서. 이거 반지름 몇이야? 2분의 a 제곱 파이에서 누구 뺐더니? 2분의 d 제곱 파이. 그렇지. 2분의 d의 제곱 파이 뺐죠? 네. 그 넓이 차가 몇이라고요? 24 파이. 24 파이에요. 그러면 양변을 파이 앞으로 하면은 되죠? 양변에 4를 곱할게요. 뭐 나와? 1.
A제곱 빼기 B제곱 빼기 4, 4, 16에 90 6 나오는 거지. 자, 문자 A하고 B하고 자, C가 안 나왔네. A, B, D는 나왔죠. C를 그럼 이용해야 돼, C를. 잘 봐. 그러면 C 더하기 D는 뭐라고 할때 이렇게 연립하는 거야. 맞죠? 자, 여기가 뭐예요? A죠. A는 뭐라고 할때 D다. 여기가 C죠. 여기가 C 더하기 B. 그렇지. 그러니까 A는 뭐랑 같아? B 더하기 C랑 같지. 네. 그렇지? 그러면은 C는 필요 없으니까 C를 바꿔 그냥. C를 뭘로 바꿀까? B-D로 바꿔서 넣으면 되죠. 그럼 A는 B 더하기 B-D가 되는 건가? 네. 그러면은 EB는 뭐가 돼? A. A 플러스 D랑 같으니까 B는 1분의 A 플러스 D랑 같은 거죠? 네. 그럼 B, 아, 여기다 한번 집어넣으면 되겠다. 얘를 1씩에다 넣을게요. 알겠죠? 그러면 문자가 이제 AD만 나오니까 2씩에다 되겠다. 연립하면 된단 말이야. 자, 얘를 1씩에다 넣어봤더니, 자, A 더하기 2분의 A 더하기 D가 뭐가 되었다? 16이 되었다. 양변에 20 곱하면 2A 더하기 A 더하기 D가 뭐가 되었다? 32가 되었다. 그럼 D는 뭐랑 같다? 32 빼기 3A랑 같다. 아니니? 그러면 요거를 2식에다 넣으면 우리는 A 도형의 지름을 구할 수 있죠. 얘를 A 도형의 2식에다 넣으세요. 그죠? 자, 그래서 넣는 식을 여기다 넣을게요. 정리를 해볼게요. 그럼 식이 A 제곱 빼기 D의 제곱이 96이라고 했거든. 자, A 제곱 마이너스 D의 자리에 이거 넣어. 32 마이너스 몇 A? 3A. 96의 제곱, 이거 제곱의 차를. 그러면은 이거 전개할까? 합차공식 쓸래? 합차공식 쓰죠? 이게 한 번 더한 몇이야? 32-2A죠? 말해주세요. 여기서 한번 빼면 4A-32가 되죠? 말해주세요. 자, 여기 밖에 뭘로 뺄 수 있어? 2를 밖으로 뺄 수 있고 몇을 빼냐? 4를 빼지. 그럼 2 곱하기 4를 밖으로 빼면 되지. 그럼 여기 몇 나와? 16-A가 되고 4를 뺐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거 두 개 곱한 값이 8로 나누면 12. 그렇죠. 그렇게 푸는 거예요. 12가 되나요? 8로 나눴더니 그러면 이거 전개할게. 마이너스 A 제곱 나와. 여기는 16A 여기는 8A 몇 A? 24A 그 다음에 마이너스 86에 48에 8이면 148 맞아? 이걸 12 넘겨. A 제곱 마이너스 24A 플러스 160인가요? 아니, 네, 네. 86에 48에, 아, 128이죠? 86에 48, 아, 128이구나, 이거. 128이고 140이다, 그치? 이렇게 맞죠? 그러면은 14랑 뭐랑? 10. 그렇지. 그럼 A는 뭐 또는 뭐? 10 또는 14. A는 14 또는 A는 10. 10인데, A가 14가 되면, A가 14가 되면은 B는 뭐 나오냐? 아, 잠깐만. D의 값 어디 나왔죠? 아, 여기다 보자. A가 14가 되면 D는 몇이야? 32에서 못 뺀 거니까 마이너스 42 뺐으니까 마이너스 10 나오죠? 불가능하죠? D가 음수가 나오면 안 돼. 그럼 여기가 정답이야. 그럼 A가 10이면 D는 몇이니까? D는 32에서 30 뺐으니까 D는 2야, 아닌가. 그러면 이렇게 풀면 A, B, C, D가 다 나오는데 이 문제는 A 값과 하는 문제야. 그러니까 A 도형의 지름은 10이에요, 10. 정리하세요. 에이의 지름 길이는? 10. 자, 20. 어, 좀만 참. 나 급해? 네. 따라가자. 엄청 급해. 화장실 많이 가. 21번 질문이 되라. 저요. 아, 근데, 아니. 아, 쳐요. 자, 사진 찍어, 너. 자, 21번 갈게요. 무슨 답이 그 직각 삼각형이면 예, 그럼 어디가 빅뱅인지 써줘야 돼요. 꼭 써야 돼요? 예, 꼭이요. 안 쓰면 틀린 거예요? 예. 왜요? 혹은 어디가 직각인지 꼭 써줘야 돼.
그게 약속이야. 2차식. 자, 얼마나 하면 A 가로 1 더하기 X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BX 마이너스 2 가로 1 빼기 X의 제곱이 완전 제곱식이야. 그럼 판별식이 얼마나 와야 돼? 0 나와야 돼. 이미 앞에서 배운 내용이야. 그치? 그 다음에 A, B, C는 전부 다 양수라고 그랬다. 자, 이걸 정리할게요. A, 그 다음에 플러스 T, X 제곱 나오고요. 1차항은 여기 있죠? 요거밖에 없네요. 자, 마이너스 2BX. 상수항은 A랑 마이너스 C가 있어요. 됐죠? 예, 이 주어진, 얘는 0이 아닙니다. A, C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자, 그럼 판별식이 뭐 나오냐면 0 나와야 된단 말이야. B' 제곱 마이너스 A씨니까 합차공식으로 가면 되겠다. 문제 안 어려워. 판별식 0이니까. 자, B의 제곱 마이너스 이건 A 제곱 빼기 C 제곱이 0이 되면서 정리했더니 B의 제곱 빼기 A 제곱 더하기 C 제곱이 0이라 A 제곱은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 자, 어디가 B변이야? 어디가 B변이야? A. A가 B변이. 이거 써줘야 돼. A가 B변 혹은 어디가 각 A가 몇 도에 90도에 그지? 예. 직각 삼각형 쓰셔야 돼요. 직각 삼각형 한글로 다 쓰셔야 돼요. 이렇게 세모 표시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쓰셔야 돼요. 빨리 가자. 야, 웬만하면 왔다 갔다 하지 마. 물 타기를 하는 것 같아. 자, 22번 가기. 자, A, C 제곱이 얼마나 나오냐면 N 더하기 루트. 자, N 제곱, N 제곱 더하기로 나왔고, 베타 제곱, 세 제곱은 N 빼기 루트, N 제곱 더하기 1이니까, 이거 더하는 값 되게 쉽게 나오네요. 그죠? 요번에는 알파 더하기 베타의 값이 2분의 N이랍니다. 알파 베타를 두근으로 하면서 2차 함계가 1이 2차 방정식을 구하세요. 합은 나왔어. 그럼 곱을 구해야 돼. 자, 일단은 2식을 더해볼게요. 이런 2식, 이런 2식. 그래서 1식과 2식을 더해봤더니 알파 3제곱 더하기 베타 3제곱 되면서 그 값이 2n이야. 자, 그 다음 이번에는 2식을 곱해볼게요. 이걸 곱해봐야죠. 그럼 식이 알파 베타의 전체 3제곱 돼요. 그러면 합차공식 되는 거야. 그럼 n제곱 빼기 n제곱 더하기 1 나오면서 이게 마이너스 나와. 이거 쉽게 나와. 그럼 2분의 곱이 뭐가 되냐면은 마이너스 나온다. 7근이니까 실수니까. 그럼 요거를 가지고 변형하는 거야. 이제 그럼 얘는 알파 더하기 베타 3제곱에서 마이너스 3알파 베타 해놓고 알파 더하기 베타를 이렇게 식 변형했던 그 값이 2n이라 대입만 하면 되네. 그러면은 요 자리에다가 얘를 대입했더니 얘는 8분의 n의 3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3 곱하기 요 자리에다가 마이너스를 대입한 거고 요 자리에다 2분의 n을 대입해서 2n이 되니까 푼 거야. 그럼 양변에 8을 곱해볼게요. 그럼 식이 n 3제곱 나오고 얘가 4니까 4, 3, 12 플러스 12n 나오죠. 12n 그 다음 여기가 8이 16n 나오죠? 그러면 n3제곱 마이너스 4n 이퀄 0이 되면서 인수분해가 되죠. 그죠? 그럼 n 곱하기 n 플러스 2 곱하기 n 마이너스 2가 0이 되는데 문제에서 하게 보니까 n이 자연수야. 그럼 자연수 2밖에 안 나왔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알파 더하기 베타의 합이 뭐가 나오냐면은 예, 2분의 n이니까 n에다가 2 대입하면 1이야. 그 다음 알파 곱하기 베타가 뭐 나왔냐면은 마이너스 1 나왔고 다 끝났어. 그치? 그러면 1x의 제곱의 합이 1이니까 마이너스 1x 그 다음 곱이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이건 2차 방정식이니까 뭐 붙여야 돼? 방정식은 반드시 0을 붙여야 돼. 이게 정답이야. 예, 정리하세요. 아주 그렇게 어렵게 나온 문제는 아니에요. 처음에 끝까지 집중하세요. 알겠죠? 숙소 어디 갔어요? 화장실 갔어요. 화장실 없던데. 얘 편의점 한 거 아니야? 왜 봤네. 그럴 수도 있어요. 자, 23번 갈게요. 자, Y는 이거 변형합니다. 최소값 구하기 위해서 지 X 빼기 3을 완전 제곱한 다음에 4에 2를 더해서 빼야 되니까 이렇게 나와. 이게 표준형이야. 쌤 바로 갖고게. 두 번째 식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a의 완전 제곱이야. 그치? 그 다음에 플러스 a 제곱. 이게 표준형이야. 그러면은 여기서 나오는 최소값이 얼마냐면은 아래로 블록이니까 꼭점에 y 답혀. 유비 최소고요. 그 다음 위로 블록이니까 최대값이 꼭점에 y 답혀. 이거야. 그럼 두 개 갖다 붙으면 되는 거야. 안 어렵죠?
자, a-3과 a제곱이 같다고 그랬으니까 a제곱 빼기 4a 더하기 3은요 인수분이 아닌데 모든 a의 합이니까 두 분이 합하면 돼. 4. 두 분이 합은 4야. 알겠죠?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자, 24번. 이거 못 푼 친구 많이 없죠? 24번 별표. 자, 24번은 그냥 이렇게 푸세요. 문자가 두 개니까 식 하나 정리해서 푼다고 생각해. S1과 S2의 합이 얼마냐면 C거든? 그러면은 S2를 문자 바꿔, 얘들아. 문자가 하나하나 나오도록 풀어. 그럼 안 어려워. 그래서 FX1 더하기 GX2래요. 그럼 얘를 풀란 얘기야. FX1 더하기 G 가로 S2의 자리에 얘를 대입하라고. 문자를 하나 대입하면 문자를 X1으로 보면 돼, 이제. 자, X1을 여기다 집어넣을게요. 자, FX를 전개해볼까? FX 전개했더니, 자,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15X. 자, GX도 전개합시다.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X 제곱 더하기 15X. 전개해놓고 푼 게 낫죠? 그럼 여기다 X1 대입해. 우측이 마이너스 X1 제곱 더하기 15X1. 플러스, 요번에는 C-X1 대입해. C-X1 제곱. 플러스 15 곱하기 C-X1. 이렇게 푸시면 돼요. 그럼 문자를 X1으로 보란 말이야. 그러면 식이 여기가 2분의 1이니까 제곱이 얘밖에 없죠. 그러면 2분의, 아, 마이너스 2분의 1이구나.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3X1의 제곱. 플러스, 그 다음에 이거 15X1이니까 여기랑 없어지죠. 그럼 여기서만 1장 나오니까 플러스 플러스 CX1 나와. 플러스 CX1 이렇게 나와. 전개하면 맞죠? 네, 맞아요. 그 다음 상수항은 여기 2, 아, 마이너스 2분의 C제곱 마이너스 2분의 1C의 제곱 나오고 상수항이 15C 이렇게 나와. 네, 전개 다 했어. 그럼 이 값의 최대값이 몇입니까? 42래요. 그러면 이거 최대값 구하기 위해서 표준 바꾸면 돼요. X1 제곱 마이너스 얘가 3분의 2C X1. 그 다음에 이걸 반으로 나누는 거에 제곱이라면 9분의 C 제곱 빼기 9분의 C이 돼요. 표준 바꾸는 거야. 이렇게. 바뀌면서 마이너스 C 제곱 더하기 15C니까 얘가 뭐야? 제곱이야. 마이너스 2분의 3 곱하기 X1 마이너스 3분의 C의 전체 제곱. 그 다음에 이런 곱해서 4번인 거죠. 플러스 3, 3은 6분의 C의 제곱.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C의 제곱 플러스 15C. 얘가 최대죠. 자, 최대값 정리하고 봤더니, 마이너스 6분의 2니까, 마이너스 3분의 1. C의 제곱 더하기 15C. 그지? 예, 그 값이 얼마가 되었다? 42가 되었다. 자, 그래서 양변에 3을 곱해봤더니, 마이너스 C의 제곱 더하기 45C. 여기는 3, 6, 3, 42. 이렇게. 넘기면 C의 모든 합이 나온다고. 그래서 여기는 C1 더하기 C2의 합이 45다. 두 분의 합이니까. 그러니까 별로 문제 안 좋아. 그냥 계산만 들어오고 하니까. 별로 안 좋은 문제야. 네. 자, 25번. 이게 너무 쉬워요. 여기 따뜻하잖아요. 빨갛다. 아니, 뭘? 잠깐만. 네, 빨갛다. 한 명이 가면 계속 봐. 아, 왜 계속 갔다 왔다 하지? 아, 범죄야, 내가 좀 좋은. 한 번도 안 갔어, 미친놈아. 근데 범죄야, 저런 의지라고 이래요. 아, 또 자, 25번. 25번 많이 해봤죠? 치환인가? 네. 이거 이제 지분 안 나와야 돼, 얘들아. 자, 누구를 치환할래? X의 제곱 빼기. 2X 더하기를 뭘로 치환할래? T로 치환해. 그치? 그럼 식이 얘는 FT로 바뀌죠? FT로 바뀌면서 치기 T의 제곱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16으로 바뀌겠지. 네. 그런데 치환하면 T의 범위를 다시 이 범위에서 만드셔야 되죠. 네. 얘는 T축이 세로축, 가로축이 X축이란 말이야. 헷갈리면 다시 얘를 평면에 그려봐. 세로축이 무슨 축이야? T축이야. 가로축이 X축이란 말이야. 얘가 1콤마 이렇게 된다고. 모양이 이렇게 된다고. 맞아들려? 그러면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니까 여기서부터죠. 마이너스 1부터 2면 여기 이렇게 있는 거죠. 맞죠? 네.
그럼 값이 t의 값이 그러면 얼마부터 얼마까지인가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있는 거지. 네. 그럼 t의 범위가 제일 큰 게 여기고 t의 범위가 여기가 제일 작은 거지. 맞아 틀려? 자 t의 범위 최대값 잡아봐. 마이너스 1 여기다 집어넣어 얼마? 5. 자 t에다가 1 집어넣어. 1. 이 범위야 그러니까. 이 범위에서 다시 그래프 그리시면 되죠? 자 얘는 그러면 식이 가로축이 무슨 축? t축. 세로축이 ft축. 어디로 볼로? 아래로 볼로. 잡아 이제. t축 얼마니? 2. 그렇지. 대답 잘하네. 그럼 여기가 1인가? 여기가 5인가? 네, 이렇게 잡아야죠. 그럼 그래프가 이제 값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오겠죠.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경제 최대 값은 f 몇이야? 5지, 5. 5 집어넣어야 되겠지. 그럼 식이 25 마이너스 20 빼기 16이니까 얼마냐? 마이너스 11인가? 5. 맞죠? 최소 값은 f. 그렇죠. 2죠. 2. 2 집어넣어야 되겠죠. 4 빼기 2, 4, 8에 빼기 16이니까 얼마? 마이너스 20. 그럼 두 개 곱하면 220. 네, 이렇게 푸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런 거 이제 못 풀면 끝나는 거야. 자, 26번. 이때온 거 안 들려. 좀 더 이거 빨리 하고 가자. 자, 이건 사진 찍고 바로 지울게요, 쌤이. 잠시만. 쌤, 제가 맞았어요. 예. 잘했죠? 예, 잘했어요. 웃는 분들 받으셨다. 관종인 줄. 자, 26번. 자, 몇 주기? 6주기. 6주기. 자, 26번 6주기, 그죠? 자, x 제곱 빼기 x 더하기 0입니다. 여기다 뭐 곱하면? x 더하기 1 곱해보면, 이 식이 x의 3제곱 플러스 1이 0이므로, x의 3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식을 연결해서 유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식이 나올 수 있는 게 오메가 제곱 빼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오메가 3승은 마이너스 나오는 거고 오메가 6승이 되겠다. 뭐 여러 가지 공식들이 나와. 너네가 유도하면 돼. 자 6줄이니까 몇 칸만 알아보면 돼? 여섯 칸만 알아보면 돼. 자 fn의 형태가 이렇게 나왔어. 오메가 마이너스 1의 n제곱 더하기 오메가 제곱 더하기 n제곱 더하기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n제곱. 자 항이 두 개짜리 몇 개로 바꿀 수 있어? 한 개. 그렇지. 봐봐. 오메가 마이너스 1은 뭐라고 같아? 오메가 제곱과 같지. 이렇게 바꾸라고. 그죠? 그 다음 오메가 제곱 더하기를 뭐라고 같아? 오메가랑 같잖아. 항이 하나짜리로 바뀌는 것이 간단하죠? 네. 자 또 오메가 제곱 빼기 오메가는 뭐라고 같아? 마이너스. 그럼 이렇게 바꾸는 거야. 그럼 F1부터 뭐까지만 하면 돼? F6까지만 알아보면 되죠? 자 F1 알아본다. 1 대입하면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마이너스 1이야. 0 안 되죠? 자 오메가 제곱 오메가 제곱을 바꿀게. 오메가 제곱이 뭐라고 같아? 그렇지. 이렇게 같은 거지. 그러면 2오메가 마이너스 2 나오지. 첫 번째가. 그지? F2 알아봐. 오메가 4제곱 더하기 오메가 제곱 더하기 1인가? 오메가 4제곱은 뭐라 같아? 그렇지. 오메가 마이너스 오메가랑 같은 거지. 그 다음에 얘가 오메가 제곱 더하기 1이 있으니까 얘는 탑이 뭐야? 여기 나오죠. 이렇게. 자 F3 알아볼게. 자 3대입했더니 오메가 6승 더하기 오메가 3승 더하기 마이너스 1이죠? 그죠? 오메가 6승이 뭐랑 같아? 1. 오메가 3승은 마이너스 1. 얘는 마이너스 1 나온다. 자 F4 오메가의 8승 오메가의 4승 오메가 더하기 1. 오메가 8승은 오메가 제곱하고 어때? 같지? 오메가 4승은 마이너스 오메가랑 같지? 다시 0 되지? 그죠? 다, 여섯 개를 다 알아봐야 돼. 오메가 10승 더하기 오메가 5승 그 다음 마이너스 나. 오메가 10승은 뭐랑 같을까? 이거 두 개 곱하면 오메가 9승이죠? 오메가 9승이 얼마니까?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오메가랑 같은 거지. 여기는 오메가 제곱과 같지? 아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과 같은 거지. 오메가 3승이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바뀌어요. 맞았어요? 예. 그러면은 자,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빼기 1을 뭐라고 했지? 마이너스 오메가랑 같은 거지? 여기가 마이너스 오메가랑 같은 거지? 마이너스 2오메가 나온다. 됐지? 자, 이제 마지막 F6 알아볼게.
자, 오메가 몇 승? 12승. 그 다음 오메가 6승. 그 다음 플러스 1. 예, 1, 1, 1, 2. 맞아? 3인가? 다도에. 다도하면 몇 나오냐? 이거, 이거 없어지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에다가 마이너스 3 나오고 3도 하니까 합이 몇? 0이죠? 답은 0이야. 알지? F1부터 어디가 다도하면? F 얼마까지? 30까지 더하면은 0이 몇 묶음 나와? 다섯 묶음 나와. 오케이. 그러니까 0이야. 여기까지 하자. 여기 두 문제 풀고 싶은데 숙제 공부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어, 어.